고압산소 치료를 한 군에서의 치료 효과는 100%였어요. 다 살았다는 얘기죠.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그 전공의 시절 때 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모발이식계에 이제 뛰어들면서 요거를 도입을 했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APS라는 논문. 이죠. 고압산소 치료가 조직 이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 논문이 나왔어요. 그 원주 의대 성형외과 교실의 김지희 교수님 팀에서 55 케이스의 수술 사례에서 34에는 기존 치료법을 했고 21에는 고압산소 치료법을 해서 이제 이 사례를 비교했어요. 이제 고압산소라는 건 뭐냐면 고압산소 탱크가 있거든요. 고압산소 탱크에 들어가서 이제 고압으로 산소를 조직에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압으로 귀가 아파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그런 치료를 하면은 조직 이식에서 산소를 좀 더 그 조직에 밀어넣으니까 억지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강제로. 그랬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짓는 그런 논문입니다. 결론을 짓는 논문? 그러니까, 네, 그런, 보시면 고압산소 치료를 한 군에서의 치료 효과는 100%였어요. 다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기존 치료법에서는 62.5%, 그리고 회복 기간은 고압산소 치료군은 3주,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은 4주가 걸렸죠. 회복도 빨랐고 성공률도 높았죠. 물론 이게 치료예가 수천 수만이 되면 좀 더 인과관계 하지만 이게 치료예가 55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수술 결과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영향 미칠 수가 있는 게 많지만 그래도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김지혜 교수님의 연구는 손가락 갖고 한 거예요. 조직이식, 우리 절단된 손가락을 조직이식했을 때. 근데 이걸 복합조직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모발이식도 복합조직이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병윤 교수님이 저희 이제 은사님이신데 그 방법을 배워서 조직 이식을 했을 때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그 전공의 시절 때 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제 모발이식계에 이제 뛰어들면서 요거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고압산소 치료를 수술하신 분들한테 하고 있어요. 모발 생착률을 1%라도 이제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요.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 좀 더 이제 굉장히 좀 뿌듯하죠. 아, 나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10년 전에 이 치료를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주위 병원에 별로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조직 이식하시는 성형 수술 하시는 코 수술이나 이럴 때 조직 이식하시는 선생님들이 요거를 이제 일부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런 고압산소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느는 거는 되게 최근 추세인 것 같아요. 되게 뭐 환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더 이제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